구리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구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사인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구리 대신 이것이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가격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구리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중국에서의 수요가 약화했다, 둔화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것도 차트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중국의 수요 약화 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일단 회색선이 중국의 재고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최근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현물 프리미엄인데 재고가 올라오면서 프리미엄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구리의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중국에서의 수요는 꽤 견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 금하고 구리를 비교해보면요. 회색선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에 비해서 구리의 수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비해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닥터 코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경기가 좋을수록 구리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4.6%에서 5%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추가 금리 또 지준율 인하도 있었고요. 중국 당국은 첫 주택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들 보이기도 했죠. 관련된 기사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월 17일에 중국의 추가 지원책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중국의 경기가 지금 부양하려는 의지가 높은 만큼 구리 수요가 약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수요 약화로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은 두 가지의 다른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조정의 이유로 가격 전가 그리고 대체재료의 수요 이탈을 들었습니다. 일단 가격 전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등 AI 열풍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선이 구리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 순매수 비율을 뜻하는데요. 최근 가파르게 올라온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구리 가격 또한 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가공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서 높게 형성된 구리 가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재료의 수요 이탈이 나타났다라고 대신증권 분석을 했는데요. 대체재가 무엇이냐? 바로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사실 알루미늄의 성능이 구리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전기 전도나 열전도 측면에서 모두 구리 보다는 못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고순도 구리가 필요한 게 아닌 이상 알루미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또 가전,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서도 에너지 효율 등급에만 영향을 줄 뿐 충분히 이 구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이라는 대체재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까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타겟인 구리 가격 톤당 12,000달러까지 추가 상승 유효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놓여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일단 광산 기업들의 2023년에서 2032년까지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이
2022년 계획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정확히는 11% 하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미래 공급 전망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전망이 주황색이었다면 지금의 전망되는 선은 이 노란색 선,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또 당장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5년 후에나 완전 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시죠. 구리를 발견 탐사부터 또 완전 가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15년으로 굉장히 긴 편이고요. 또 기존 광산은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광산을 활용한 공급 증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급은 제한적인 와중에 지금 AI 열풍으로 전선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매우 강해지면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때다라고 대신증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 불균형으로 만들어지는 구리의 높은 가격은 대체재료의 이탈을 강조할 수밖에,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의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차트긴 하지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리 알루미늄의 상대 성과가 지금 3.5에서 3.5 사이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구리를 알루미늄이 대체하는 그 비율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임계점인 4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요가 대체 수요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이 구리 가격의 상승 속도는 정체되는 반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사실 알루미늄의 가격도 올해 참 많이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알루미늄도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건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를 수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지금은 구리보다는 알루미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주장이었습니다. 구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알루미늄에도 한번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